제가 홍석하 씨하고도 좀 통화해봤는데요. 그렇죠, 통화했더라고요. 네, 통화했는데 그분 말로는 저는 2004년도에 그 김건희 씨하고 미술 전시장에서 처음 만났다 하더라고요. 저한테. 아, 둘이서요? 예. 네, 아, 홍석하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? 네, 저한테 얘기합니다. 너 어떻게 알았냐, 그러니까. 네, 그 미술 전시장에서 처음 만났다고. 저는 이분을 그 국회 작년 교육이 증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? 왜 나왔습니까, 그 사람이? 그러니까 이제 그 학력 그 그런 거 다 그 경력이 들어가 경력이 있지, 들어가 게 있지. 있으니까 유당에서 이제 네. 증인 출석해가지고 했는데 이분 국회 증언하는 답변하는 거 보니까 네. 뭐 숨기는 것 같아. 아,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기자의 눈으로 보니까 예, 예. 제가 남의 논문 저도 대학교 문턱도 안 가봤지만 이 그 도종환 의원이 질문을 예리하게 많이 잘하더라고요. 많이 연구한 것 같더라고요. 시인 출신 예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그분 질문할 때는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답변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냥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이렇게 느낌도 저한테도 또 저한테도 그런 통화하면서 저를 파악한 거예요. 아, 이까지는 모르구나, 너가. 그런 와중에 이제 국민검증단 교수님들이 검증을 했다는 게 나오니까 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? 야, 이거구나. 아, 이거구나. 아니, 그 친척 A씨, 이 얘기로 듣고 그냥 보도되기는 좀 그렇지. 그렇잖아요. 아, 그래가지고, 그 전에 이제 얘기 듣고, 친척 A씨 얘기 듣고 전화를 해봤죠. 네, 근데 제가 남의 그 논문에 그걸 뭘 알겠습니까? 그 주장 갖고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아, 막 뭐 자기 주장을 너무 얘기하더라고요, 저한테. 하면서, 아니, 김건희 씨하고 그냥 관계 아니지 않느냐. 근데 그걸 다 얘기해요, 편하게? 그러니까. 이명숙이하고 전에 만난 사이도 아니잖아. 그러니까.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. 아, 네, 아니 뭘 부인을 제가, 못했어요? 아니 남자친구 아니었냐. 그러니까 제가 공격적으로 갔어요. 왜냐하면 이분이 보니까 그 저를 이제 좀 가지고 놀라는 저도 준비가 잘 안 됐죠. 뭐 당연히 친척 A씨 얘기 듣고 전화를 한 거니까. 이명숙 씨도 처음 만난 뭔가 솔직히 순진해 보이고 그런 건데 딱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막 말려 들어가는 거야. 어떻게 해? 예, 뭐 그렇게 해서 이거. 거기까지 이제 아니 남자친구 아니었냐 다 대놓고 제가 다 들어주고 다 그래가지고 당황해하더라고요. 당황해하면서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. 답변이었어요. 그럼 프라이빗한 문제니까 네. 공적인 어떤 활동을 보면 한 몸이 아니고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. 아 그래요? 네. 왜냐하면 특허를 가지고 논문을 쓴 것도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서 논문 쓸 때 보통 정 그렇다면 거기 동의서나 무슨 뭐 서류 협약서 이런 스타일을 당연하죠. 넣거든요. 예. 그것도 싹 없다는 얘기는 이 논문을, 박사학위 논문을 내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한 몸이라는 의미인 거고 또 실제로 그 이후에 진행된 홍석화 씨 회사가 국제, 이제 국가 연구과제를 할지 보면 거의 자기 가족에게 혜택을 주듯이 하거든요. 실제 뭐 이런 연구 책임자급도 안 되는데 연구 책임자를 해줘. 인건비도 왕창 줘. 그리고 실제 그 과제에 대해서 현장 시사 올 적에도 뭐 없어도 자기가 그냥 홍석화 대신 나가서 뭐 해줘. 이런 거는 거의 그런 특혜라는 거는 일반 공적 관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러겠어요, 누가?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이 최소한 공적 활동으로 나타난 모양만 봐도 이거는 거의 뭐 가족 수준이지 결코 그냥 객관적인 어떤 기업에서 뭐 고용인과 뭐 같이 직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.